ATM. Is there an ATM in the store? Yes, but unfortunately, it's out of order. Is there a bank around here then? There's one right across the street. Is there an ATM in the store? 자, 먼저 해볼게요. Yes, you got it.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이게 약자예요. 성우 씨 말한 것처럼 기계의 그 머신 맞고요. Automatic이라고 하는 거, 자동화된, 이라는 자동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일부러 어려운 거 배워놨어. 언니, 오토매틱이랑 머신만 알아요. 저도 티브만 모르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면, 거기 창구 이렇게 해주시는 직원분들은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부를 때 하는 게 있거든요. 티처. 아, 티브라고 그러네. 선생님. 네. 은행 창구 직원분들을 teller이라고 부릅니다. So, automatic teller machine인데, 줄여서 ATM. And again, machine, M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우 씨 말대로 ATM 기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중복된 그런 단어가 된다. 자, 그러면 여자 화장실이 여기 안에 있나요? 건물 안에 여기 있지? 안에. 차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차고 안에 자동차가 있나요? 아니면 비어 있나요? 궁금한 거예요. 차가 있나요? 그 에너지 안에. 아, 거마주라고. RA의 강자 지금. 그 게러지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자, 발음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Garage. Garage. In here? 함정에 빠지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왜 is 아니라 are 썼어요? 아, 복수기 때문이죠. That's right.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원래 확실해요? 아니에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스펠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반반 정도 그렇게 쓰신 분들 아니면 조금 다르게 쓰신 분들 Unfortunately, yes, but unfortunately, it's out of order. 다음 시 지금 거의 95% 맞았어요. 저 뒤에 E가 빠졌어. 맞아요. 네. 우리가 무슨 뭐 truly 이렇게 할 때 TLY로 끝나는 게 어느 말도 보니까 좀 헷갈리게 됐어요. 오, 이런 느낌. Fortune이 뭐예요? Fortune. 운이요. 맞아요. 운이야. 운. 근데 언이니까 이 떡다? 운이 없는. 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LY 붙이면서 부사의 느낌. So, unfortunately, 이렇게 하면, 불행하게도, 아쉽지만은, fortunately, unfortunately, out of order. 그래서, 뭔가, order대로 된다는 거가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ut of order, out of가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그런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is there an ATM in the store? Yes, but unfortunately, it's out of order. 자, is there a bank 어디에? around here? Then, what up? Of course, you got it. B-A-N-K.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이랑 시설을 얘기할 때는 어를 그냥 쓰는 게 괜찮습니다. So 그냥 뱅크라는 거. 여기 주변에. Yes. 자, 사무 시간 near 뭘 썼죠? Nearly. Nearly라고 했는데 nearly는 뜻이 아예 달라져. 어? Nearly는요, 거의라는 뜻이에요. 그죠? So near 아무래도 우리가 near, 뭐 nearby 들어보다 보니까 그거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nearly는 again 개념적인 단어인 거예요. So nearly 얼마, 거의 얼마 이런 느낌. 그래도 굉장히 근접을 했죠. So around here를 오늘 지켜주는데 얘도 그냥 놔두면 영장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냥 줄 수 없어요. 네. 자, 갑니다, you guys. 아무것도 없는 거를 뭐라고 하죠? Nothing. Nothing, right?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이 근처에는. 아, 여기는 너무 심심해. 아무것도 없어 이 근처에. There is nothing around here. 오, 그죠? There's nothing around here. 우체국 영어로 뭐예요? 우체국이요? 멋있다. 메인하우스? 다 같이 헌터질 수밖에 없는 메인하우스는 어떤 집인가요? 무슨 오피스죠? 포스트 오피스. 메인하우스. Anyway. 자, 그러면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나요? 자, 오늘 이걸 하면서 평소문, 질문, 이걸 동시에 또 잡아줄 수 있는 또 그런 Warm white.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적당한 곳에서 쉬면서 읽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There's one white across the street. 아, one white요? 자, 한 번 더 기회. There's one right across the street. 그렇잖아요. 왠지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There's one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Right across the street. 돼 있어요? 맞습니다. One right. 이 좀 이상하죠? 어. So right이라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알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를 바로 지르는지 보통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across the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길 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에서 살짝만 쳐줘도 괜찮을 것 같고 아예 한 번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There's one right across the street. Is there a bank around here then? There's one right across the street.